자, 방금 경기를 승리했던 카누니부터 먼저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 클래시를 일부러 압박킹이 근데 모아서 후반전에 두 개 썼는데 그거 그쵸 그걸 다 피했죠. 자, 카누니부터 돌려보겠습니다. 21번 아 선인 나루토와 지라야. 나루토는 한번 했기 때문에 스킵. 카누니 나루토 한번 했죠. 자, 18번 저 룰렛의 폭이 좀 넓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중복이 많아서 이런 것도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복이 많이 나와서. 자, 카노님은 사루토비 아스마 상당히 좋은 카드예요. 사루토비는 지금 카노님 스타일에 맞는 카드죠. 특히나 각성 갔을 때 퍼부서 버린다라는 그 진짜 공격성 딱 진짜 카누 이꼬르 사루토비이기 때문에 2대1 갈 가능성도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아빠킹님은 똥손 캐릭터만 안 나오면 됩니다. 20번 누군가요? 아 미친! 와 진짜 이거는 룰렛의 신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와 여기서 이게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게 나오면서 아파킹은 사소리의 칸쿠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네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번째 경기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정말 심각해지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이거? 아니 저번주에도 지금 결승가는 3패를 했는데 아파킹 여기서 2패하게 생겨서 한명한테 와 지금 진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PS님 경기에서도 만약에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만약에 그가 하지만 사소리 각성이 남아있습니다. 사소리 각성이 남아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걸 정말 버텨내면 정말 대박입니다. 과연 여기서 근데 카누는 정말 희망적이기 때문에 2대2가 눈에 보입니다. 자 갑니다. 지금은 네 카누님은 아스마를 오히려 전진 배치를 하네요. 자 아빠킹 바꿔치 관리 안되죠. 인형술사 두개 다 빠졌습니다. 데미지는 주고 있지만 이게 바꿔치기가 많이 안돼요 사실 인형술사가. 자 다 썼어요 바꿔치기. 자 아빠킹은 지금 카운터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거 가드 깨집니다. 어우 카운터 좋아요. 와 지금 서포터까지 온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예측을 해서 카운터로 버텨내는. 그렇죠 캐릭터를 할줄 모르면 기본기로 버텨내야 돼. 물론 할 줄은 알겠지만 인형 진짜 잘하진 않죠. 자 계속해서 지금 카도님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이렇게 문을 닫고 사니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잡기를 한번 걷어내주고요. 이런 플레이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인형술사는 딴 것보다 잡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원거리에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맵이 넓어가지고 그나마 인형술사한테 좋네요. 계속해서 뒤로 빠지면서 맵이 좁았으면 뒤도 못 도망가요 인형술사. 자 잡기 좋습니다. 잡기야 사철. 자 사철 하단 판정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카누님 데미지 받았고요. 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아파킹이 사소리를 달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과 캐릭터의 그런 상단 하단 판정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지금 PS님보다는 아빠킹이 사소리와 칸쿠로를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카노님은 그냥 사루토비를 굳이 쓸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아스마를 굳이 쓸 이유가 없고요. 지금은 사루토비 쪽을 가는 게 나아요 사실. 지금 오면은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원거리 견제 장난해. 그러나 잡혔어. 자 차크라가 없기 때문에 오이 못 넣었고요. 이것도 잡기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면에서 바꿔치기 쓰는 거 정말 아쉬운 거 지금 카누님. 자 사철 막아주고 가드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드 깨질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상대 방어력 내려가는 아이템 먹였습니다 카누님이. 자 뒤에 서포터 화둔 있어요 그거 보고요. 자 아바키 빠져나옵니다. 자 5위까지? 와 완벽한 지금
킬각까지 내주면서 와 글쎄요 이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아니 초반 분위기만 봤을 때도 카누님 나쁘지 않았었는데 와 지금도 서포터 기다렸다가 카운터 쳐버려서 사루토비도 지금은 게이지 다 끝나고 캔슬돼버리고 다시 한번 카운터. 와 지금 이게 정말 뭐냐면은 잡기하고 카운터로 버텨내는, 그러니까 인형수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잘하니까 나루토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캐릭터를 남아도 기본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와 정말 대단하네. 이 선수 정말 잘합니다. 자 하지만 카누님 방금 경기도 이겨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는 좀 방심해서 지고 있는 느낌도 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카누님은 따라가야 됩니다.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바꿔치기 없는 타이밍 제대로 노렸고요. 그리고 지금 카노님의 바꿔치기 관리가 완벽하게 달라요. 지금 초반 중반은 확실하게 다르고요. 각성도 끊어주면서 상대가 지금 2단 점프를 지금 피해주고 인형 뛰어넘어줘. 이런 플레이 너무나도 좋고요. 사루토비 하둔. 자 제대로 지금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카노님 다시 한번 각성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해주고 이거 바로 압박킹 지금 다운되기 1보 직전. 자 카운터 여기서 아 잡기 압박킹. 와 위기의 순간에 거듭 각성? 자 각성 가려다 화돈 나오니까 그걸 보고 또 옆으로 가서 각성. 지금 이거는 원거리 플레이가 나올 거란 말이죠. 원거리 플레이 나와요. 여기서 맞으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지금 상대는 거의 지금 빠키벌레 체력도 없습니다. 생존력은 굉장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에 카노님 데미지 받으면 안 돼요. 지금 기다려야 돼. 지금 차라리 각성 끝날 때까지 기다리. 그렇죠. 와 카누 저 와중에 들어가서 체력 얼마 안 잃고 지금 많이 때렸다는 거는 굉장합니다. 공격성이 있다라는 거죠. 옆에 압박킹이 있었으면 거의 한 대 쳤을 것 같고요. 자 화두 때려주면서 공중권. 아 카운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압박킹의 바꿔치기 관리가 좋냐, 그렇진 않아요. 사루토비까지 섞어주면서 지금 위치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는, 상대 지금 뭐 바꿔치기 없는 모습 인형 스킵해주고요. 상당히 집중력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운터로 정말 기본기를 쓰고 있어요. 압박킹 정말 처절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난리 났어요. 와 판단 센스. 와 순간 진짜 허했네요 제가. 와 대단한데 지금 카누님. 자 그러나 압박킹 동요되지 않았어요 지금. 문제는 아 먼저 맞았어요. 이거 정말 큰 겁니다 지금. 바꿔치기도 먼저 차고요. 인형이 늦게 왔어요. 아 압박킹 가득해집니다. 막으면 그러나 잡기로 이거 잡기를 걷어내고 차라리 각성.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킹이 최선의 노력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지어짜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나 카누 상대가 각성갔는데도 아까 전에 죽였거든요. 역시나 이번에도 이 공격성 어디 가지 않아요. 와 이걸 또 역전해주면 2연속 MVP 경기 달성해주면 1회 동점으로 압박킹을 리그 최초로 2패를 만들어주면 매치 포인트까지 단 한 경기만 이기면 상대를 탈락하게 해줄 수 있는 순간까지 몰아넣었습니다.